성동구 관내 행당중학교, 경일고등학교 등 4개 학교의 통폐합안이 알려지면서 지역사회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특히 행당중학교의 경우 사실상 폐교 수순을 밟게 돼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재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서울시 교육청과 성동광진교육지원청이 검토 중인 안은 성동구 관내 4개 중고등학교의 통폐합입니다. 행당중과 동마중을 동마중으로 통합하고 도선고와 경일고를 도선고로 통합하는 겁니다. 통합된 동마중은 현 도선고 부지로, 통합 도선고는 현 행당중 부지로 이전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행당중과 경일고는 2025학년도부터 신입생을 배정하지 않게 됩니다. 통폐합 과정은 2027년에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2024학년도 학생들이 졸업할 때까지 임시로 행당중 학생들은 덕수고로 학교를 옮기게 됩니다. 도선고가 행당중으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행당중의 교사동 개보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정책이 아니라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갈등 관리 이제 프로그램도 쓸 것이고 이게 수기 경청 운영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어떻게 하면 더 이렇게 이제 모두가 피해 없이 손해 이렇게 없이 정책을 추진하려고 계속 그 저희가 올해부터 갈등 관리 프로그램 도입해가지고 정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선 해당 학교 학부모들은 크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당사자인 학부모와의 사전 상의 없이 마치 통보하듯 통폐합안이 나왔다는 겁니다. 학부모님들하고 대화를 먼저 해야죠. 학부모님들하고 대화도 없이 바로 이런 정책을 하겠다. 국가의 정책을 지으면서 이렇게 반감을 할 정책을 바로 집행할 수 있다라는 게 저는 도저히 이건 용납도 안 되고 이해도 안 가고 여지까지 이렇게 해왔던 적도 없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이번 통폐합안의 전면 철회와 원점 재논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오는 6월과 7월 학부모 설명회와 동의 절차를 병행할 계획입니다. 학부모 등 학교 통폐합 이해 당사자의 동의율이 50%를 넘어야 해당 절차가 진행됩니다. 그동안 성동구에서는 왕십리 뉴타운 내 중학교 신설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BTV 뉴스 이재원입니다.